시원한 파도 소리 밀려오는 태안으로 왔습니다. 바닷가에만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부부. 야, 택시 뭐 뒷발기라고 이거? 어, 이제 막 나왔나? 전화를 받구나. 이거 봐, 여보. 아, 왜 거칠어? 공중. 이야. 바쁘니까 기분이 좋잖아. 공중이 이쁘게 생긴 것 같아. 이야. 근데 다 이쁘기는 이게 더 이쁘지. 봐봐. 요 조개는 모시 조개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비단 조개 아니면 모시 조개 같아. 비단 조개는 아니야. 요거는 동죽인 건 확실하고 동죽이잖아, 그죠? 바닷가 살면서도 정확한 종류 이름을 확실히 다 모르니 말이야. 어, 전 모래 조개, 동죽, 동죽. 당신처럼 통실통실한데? 여보. 너무 다 비싸진다 보이네요? 50대 초반. 그래요? 네. 여보, 나 50대 초반이래. 누가? 요렇게면은 60대야. 아, 모자로 갈린 거예요? 네. 모자 딱 쓰면은 50대를 딱 가는 거야. 근데 내 마음속에. 나이는 60, 하지만 마음은 청춘. 서울서. 사업을 했다가 좀 한가진 데 가서 살자, 편안하게 좀 살자,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어심으로 오게 됐죠. 그래서 바쁜 거는 서울이랑 똑같은데 일단은 그런 답답함은 없잖아요. 일이 더 많아요. 쉬는 날이 없잖아요, 여기는 진짜. 365일. 자연의 시간표 따라 유유히 살고 싶었답니다. 좀 이르지만 40대에 귀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. 고기가 너무 많아. 시장에 가본 지가 언젠가 싶은데요. 잠깐 집 앞 바다에만 다녀왔을 뿐인데 오늘도 밥상이 풍성합니다. 아이고,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네? 이 맛이야. 맛이 전체 원이가 만들어주면 틀리구나. 뭐 막 아등아등한 거 없이 서로 자유롭게 이렇게 하니까는 그게 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좋아요. 그래서 욕심 먹어서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나 행복한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태안으로 내려오면서 남편 영진 씨는 작은 낚싯배의 선장이 됐습니다. 우럭 잡을 거예요. 우럭이요? 네. 배 맛은 우럭이 최고죠. 호언장담할 만큼 바다는 어느덧 익숙한 일상. 바다로 늘 데이트 나오시겠네요. 거의 그런 편이라고 보면 되죠. 우리 뭐 먹고 싶어? 그러면 잡으러 나오는 거야. 하루에도 두어 번씩 바다를 들락거리다 보니 이제는 아내도 낚시 고수. 잡혀라, 잡혀라, 잡혀라. 빨리 잡혀라. 잡았어. 와, 우럭이다, 우럭. 잡았어! 어! 잡았어! 이야, 축하해, 축하해. 왜 잘하세요? 어, 그러니까 말이요. 역시 우리 섹시가 낚시 잘해. 그냥 이런 거는 별로. 부부가 연고 하나 없는 태안으로 온 것도 실은 이곳에서 월척을 낚았던 행복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. 왔다. 봐라. 내 걸 옮겼네. 옮겼어? 어, 옮겼는데 잡혔어, 그거. 잡혔어.
이러니 매일 집과 바다만 오가는데도 도통 지루한 줄 모르고 살죠. 바다에 살면서도 이렇게 배를 끌고 바다 나오면 좋아요, 기분이. 안 깨지고. 모든 잡념이 낚시에 지금 전염해버리니까 다 이제 생각을 지금 잊어먹게 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오죽 좋았으면 사랑가도 술술.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하고 나하고 어! 어이! 아이고! 야 노래가 걸리네. 바닥에 그물이 있었나봐요. 그물이 있는 거예요. 노래하지 말래 보기가. 이제 끝내래. 가버린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.